구독 좋아요 빨리 댓글 공유 저장까지 눌러주시고요. 예, 인스타에 문제가 좀 프로그램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재차 방송합니다. 원래 유튜브로 하려고 했는데 예 여기 쇼츠 인스타에만 저기 올렸거든요. 근데 너무 짧게 반영이 돼가지고 예, 일단은 국물이 쫄았어. 쫄았지만은 국물 먹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아, 그래도 간은 맞게 잘 됐다. 면좀 먹어보고요. 좀 여러분들 길게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서 예, 인스타에서 실시간 방송합니다. 예, 새우랑 전복이랑 넣었어요. 전복 좀더 보이게요. 예, 좋은 아침에 여러분들 좋은 일요일 아침입니다. 예, 잘 보내세요. 그냥 한번 삶고 헹궈냈는데 싱싱해, 싱싱해. 그좀 끊는 모습도 보여요. 고든이 얼마예요? LA 사세요? 오후에 일 가냐고? 일 가야죠. 오늘부터는 해야죠. 전복도 불었어. 원래 더 일찍 먹었어야 되는데 계속 배달 나가려고 어떻게 해서든 나가려고 잠을 좀 취하려고 했는데 잠을 못 잤습니다. 또 그러면은 또 초심 잃었다고 또. 활전복은 이게 마지막이에요. 저기 전복 장조림은 아직까지 있어요. 새우 한 20마리 좀 넘게 남았고요. 전복 먹어야 되는데 좀더 익혀서 먹을게요. 다시 불 올려놨거든요. 그동안 새우 먹읍시다. 새우. 어머니 드렸어요. 아, 전복 싸고 나나? 그 오늘 제껴야 되나? 아, 또 깨름직하네. 새우 맛있어요. 한림유통 많이 가니 1kg에 35,000원이네. 근데 애들 튼실해. 국물이 진짜로 맛있어. 전복하고 새우만 넣고 끓였거든요. 국물이 뽀얗게 우러나가지고 진짜 좋았어요. 전복 익어야 되니까는 전복 이쪽으로 해가지고 익힙시다. 새우 껍질째 먹고 그래가지고 좀 쩝쩝거릴 거예요. 닐스 15초짜리로 올렸으니까는 실시간 보기 불편하신 분은 그 닐스 봐도 돼요. 근데 조금 찜찜하긴 한다. 전복 사고라는 건. 계속 괜히 막 그런 거 있잖아. 계속 신경 쓰이고 막 그런 거.
오늘도 제 깨야 되나? 그거 전복 그거 드립으로 명분 삼아가지고 명분이 생기긴 했는데. 전복 먹어보겠습니다. 활인데 내가 잘 뜯어졌네. 잘 뜯어졌다. 좀더 익혀서 먹읍시다. 얘는 이대로 세팅해놓고 전복 라면이라는 거 보이게. 아, 전복 넣다가 소주 해서 먹으면 딱일 테니. 이 정도면 잘 익었겠죠? 그때 아이가 너, 근데 그 아이가 몇 살이라고 했지? 0300님, 아이가 3살인가, 뭐 2살이야. 엄청 어리던데? 내장 뜯어냈어요. 소주. 그럼 출근은 어떻게? 오늘 배달 어떻게? 3살 근데. 3살인 친구가 저기, LA 산다고 했었나? 미국에 사는 3살짜리 그 어린 아이가 있는데, 와, 너무 감동했잖아. 구독, 좋아요, 팔로우, 그거 음성을 남겨줬는데 너무 감동이야. 3살짜리가 저를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좋아. 아, 지금도 좋아하나? 요즘도 맨날 틀어달라고 해요? 아, 진짜로? 그왜 애가 왜그 아니 근데 애가 그거를 어떻게 봤어요? 어머니 근데 그 아기가 그걸 어떻게 봤어? 난 그게 더 신기해. 3살인데 지금 뭐말 간신히 하는 것 같은데. 전복 잘 익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이거 전복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튼실해. 오남매 전복 진짜 튼실해. 전복 부위게. 와, 부긴다. 엄청 잘 익었어요. 맛있어. 카뽕님 어서시고. 오큐 KF님. 왜 인스타는 한글이 안 돼가지고 뭐 읽어지기가 그래. 제이444님. 프사가 조금 그래요. 전복 진짜 맛있다. 안 좋아하시는 분 많죠. 애가 좀 모질라 보인대. 이렇게 하잖아. 릴스 찍을 때. 구독, 좋아요, 빨리 공유, 저장, 댓글까지 눌러주시고요. 예, 오늘은, 예, 배달하기 전이죠. 하면서 엄청 막 급하게 먹고 막, 막 맥주 질질 흘리고 음식 질질 흘리고. 근데, 아, 낮술 아니에요. 그냥 그 전복이랑 새우 넣고 라면 끓여서 먹는 거예요. 오늘 첫 끼입니다. 와, 전복 진짜 맛있다. 자꾸 모자라 보인대. 여러분들의 뭐 길게 보여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술 없이 먹방 할 때는 길게도 보여드려요. 이런 거는 길게 보여드려야지. 전복이랑 새우 넣고 라면 끓였는데. 전복만 들어가도 맛있고, 새우만 들어가도 맛있는데, 둘다 넣었어.
안 마실래, 안 마실 수가 없는 조합입니다. 아, 이런 거는 좀, 아, 얘는 너무 좀 억세다, 이거는. 뭐, 수염이라고 해야 되나? 어? 새우 껍질째 먹고 있습니다. 아, 김치. 청국장 김치. 일안 하면 벌써 수익 깎겠죠. 일 가야 됩니다. 오늘도 배달 안 하면 생활비도 없고 민심 나아갈 것 같아요. 김치 있어요? 혼다 PCS 165 탑니다. 야, 서울 중랑구 사요. 돈까지는 여쭤보지 마세요. 새우 껍질째 먹는데도 맛있어요. 전복이랑 새우 다 협찬 받았던 거예요. 예. 전복은 오남매 전복, 새우는 한림유통. 도매하신 한림 새우는 한림유통이라고 그 도매하시는데 소매도 하신다고 저한테. 소매도 지금 시작하신다고 해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협찬해 주셨어요. 광고 좀 잘해달라고. 미국에서 보고 계세요. 어서 오세요. 맛있다. 전복이랑 새우가 눈에 아른거려가지고 이거 라면 끓여 먹으려고 했는데 언제 라면 끓여 먹을까 했는데 저녁때는 또 그렇고 저녁때는 새우찜 새우에다가 삼겹살 먹던 거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맛있네요. 이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예, 어서오세요. 다 영어라서 그게 안 돼. 나머지는 또 유튜브 가서 또 먹어야 되겠다. 나머지 전복 하나 남은 거는. 아, 전복하고 새우 넣었어요. 보시다시피. 안 보이나? 잘안 보이나? 전복하고 새우. 전복하고 새우 넣었습니다. 예. 배달 열심히 안 하는데 9월 1일이니까는 열심히 할게요. 예, 술안 먹습니다.